네, 그럼 지금부터 XE 오픈 세미나 라라벨 프레임워크 따라하기 이번에는 3주차 과정인데요. 라라벨을 사용해서 게시판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XE 허브에서 익스프레스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안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의 진행할 사항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거치면서 홈스테이드 환경을 모두 구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고요. 리소스 라우트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계속 거듭해서 나왔던 라우트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컨트롤러, 그리고 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요. 라라벨에서 얘기하는 모델인 엘로퀀트 ORM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정보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입력값들을 활용해서 게시판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그 안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든가 또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일 업로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홈스테이드는 모두 설치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뭐 에디트 플러스가 됐든 뭐 서브라임이 됐든 뭐 또는 제가 쓰는 PHP 스톰이 됐든 이런 개발 환경 ID나 에디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이 필요합니다. 네, 다들 다 준비가 되셨죠? 안 되신 분은? 안 되신 분? 네, 다 되셨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제가 이제 사전에 미리 드린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압축을 푸셔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셨을 텐데, config에 database.ph 파일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제가 드린 라라벨이라는 그 폴더 안에 보면 이 config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php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DB에 연결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확인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실제로 이쪽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이 홈스테드 안에는 기본적으로 MariaDB가 깔려 있기 때문에 커넥션 드라이버는 디폴트로 이 MySQL 커넥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커넥션에 대한 계정 접속 정보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데, 호스트나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게 ENV로부터 가져오도록 되어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 .env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거를 우선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뭐 localhost, 4G, 4G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인데, 아마 제가 드린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압축을 푸셨다면 홈스테드에 맞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호스트를 별도로 작업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database.php 파일에는 원래는 이제 각자 이제 구성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드린 파일을 하실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트 접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저는 laravel.div라는 도메인을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똑같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이제 설정하신 도메인을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laravel.div 입력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네. 도메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식으로 구성하셨다면.
하지만 홈스테드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엔진엑스와 제가 드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다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잠깐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라라벨에서는 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붉은 박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먼저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라우터에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서 해당하는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게 돼요. 이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된 컨트롤러는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판단을 한 거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에서는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 가져온 모델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뷰 파일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뷰를 거쳐서 실제로는 다시 사용자에게 리스판스가 가는 거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린 그 소스에서 실제적으로 라우터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라우터를 등록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앱에 HTTP 밑에 routes.ph 파일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마 드린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이 라우트 파일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에디터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앱에 HTTP에 routes.ph 파일에 가시면 제가 이미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확인하셨죠? 자, 이 라우트의 리소스라는 형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스트라는 URI로 접속을 하면 그 밑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청들은 어느 컨트롤러가 처리를 하느냐 하면 바로 포스트 컨트롤러가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라우트에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당연히 포스트 컨트롤러가 처리한 결과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한번 접속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목록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라는 간단한 문자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거를 되는데 그럼 이 리소스가 어떤 식이냐? 리소스로 라우트를 등록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라우트를 원래는 일일이 수동으로 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를 알아서 좀 등록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걸 리소스풀하게 등록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콘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hp artisan route double colon list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아래처럼 나와요. 이 말인즉슨 아까 작업했던 route.php 파일 안에 내가 등록한 라우팅 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달랑 두 줄밖에 없었지만 그 두 줄로 인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URI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직접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php artisan route double colon list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한번 지금 한번 네. 아, 화면이 좀 작으니까 키워드리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자, artisan php artisan route double colon list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route.php 파일에 등록한 라우팅 룰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까 등록한 라우팅 룰은 단 두 개였어요. 그죠?
하나는 웰컴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포스트에 관련된 거였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저희 뒤에 그 XE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아마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되시나요? 확인하셨나요? 아직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조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신 것 같네요. 자, 방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route.pc 파일에는 두 가지 라우팅 룰을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웰컴 관련된 것고 바로 인덱스로 왔을 때 보이는 거고 하나는 포스트 URI와 관련된 건데 지금 get으로 했던 거는 요 제일 위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뭐 인덱스, 크리에이트, 스토어, 쇼, 뭐 에디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리스트를 확인하고 뭐 어떤 거를 생성을 하고 뭐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데 그걸 매번 라우팅 룰을 이 router.php 파일에 등록을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약간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route.php 파일에다가 resource라는 형태로 post라는 URI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이 post controller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원래는 이 콘솔, 방금 치셨던 그 콘솔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php artisan make controller 하고 뭐 예를 들면 post controller 이렇게 이름 치시면 이 post controller를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라라벨에서는. 근데 제가 이미 파일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경로의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앱에 HTTP 밑에 controllers 폴더 밑에 있는 post controller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지금 앞에서 보시는 이 다양한 메소드들에 대한 게 내용이 아마 다 어느 정도 채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앱에 HTTP 컨트롤러즈의 호스트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네임스페이스 넣고 유즈 넣고 뭐 기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텐드 컨트롤러 하고 뭐 이런 거를 직접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티즌 명령어를 통해서 손쉽게 이런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제너레이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래스 파일들을 제너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아티즌을 통해서 라라벨에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포스트 URI로 접속을 하니까 목록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라는 문자를 볼 수 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인덱스가 여기 퍼블릭 펑션의 인덱스 메소드 즉 포스트 컨트롤러의 인덱스 메소드가 처리하는 이 화면이라는 거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앞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컨트롤 안에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제가 미리 해놓을 건데요. 인덱스는 목록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는 이 포스트, 새로운 포스트. 그러니까 뭐 게시판으로 치면 새로운 게시물을 하나
작성하는, 생성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는 이 크리에이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실제 DB에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Submit 버튼 또는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그 액션들을 처리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를 작성을 했으면 내용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게 바로 show라는 이 메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했는데 뭔가 내가 게시판에 게시물을 잘못 등록했어요. 이때는 이걸 수정하고 싶겠죠. 이걸 수정하는 메소드가 edit 메소드고 수정을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업데이트 메소드. 그리고 삭제하는 게 destro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이 index처럼 단순하게 이 스트링 목록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다듬어진 뷰, 그래서 HTML을 좀 마크업을 구성된 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라라벨의 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뷰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담당하고 있는 마스터 레이아웃 뷰 파일을 만들고요. 각각의 뷰와 각각의 이 마스터 레이아웃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거기에 이제 기능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할 건데 각각의 포스트 관련된 뷰 파일은 아까 메소드명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에 뭐 index.blade.php, 포스트에 create.blade.php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뷰 파일들은 이제 리소스라는 폴더 밑에 보시면 리소스 밑에 뷰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리소스 밑에 views 폴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뷰 안에 들어가 있는 템플릿 문법을 알려드릴 텐데, 라라벨에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은 블레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다른 템플릿을 여러 가지 들어보신 분들 중에는 뭐 트윅 뭐 템플릿이라든가 또는 뭐 머스테치 템플릿이라든가 또는 뭐 스마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을 들어보셨을 수가 있어요. 뭐 노드.js 하셨던 분들이랑 뭐 제이드라든가 뭐 또 뭐가 있었지? EJS인가? 다양한 템플릿 문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결국은 뷰를 좀 더 쉽게 구성하기 위한 그런 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라라벨에서는 그냥 블레이드라는 템플릿을 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extends라는 그 문법인데요. 해당되는 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뷰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그 PHP 스타일의 코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뷰, 그러니까 HTML 페이지를 작업하실 때 include 형식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include는 상위에서 이제 하위의 뷰를 포함하는 형태로만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extend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위에 있는 뷰의 어느 영역에 꽂아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섹션이라고 나누고 이 두 번째 보시는 섹션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블레이드 안에서 뭐 반복문이나 이런 걸 그 루프를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포이치라든가 다양한 뭐 if도 있고요. 뭐 unless 같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차근차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오늘은 이제 간단한 것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뷰 안에서 다양한 이제 링크들을 생성할 텐데 링크 뭐 이제 온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해라 또는 썸밋을 했을 때 어디 어디로 이 포스트 내용을 보내라 이런 걸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route.php 파일에서 URL을 핸들링하는 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그 뷰 안에서 클릭하는 그 링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URI를 내가 임의로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쉽게 가져다가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때 쓰이는 게 헬퍼 펑션인데, 뭐 라우트 갈러 열고 라우트 이름을 넣으면 라우트 이름에 해당하는 URL을 생성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리다이렉트해서 URL 하면 해당 경로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지금 개념이 안 잡히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돌아볼게요. 아까 보셨다시피 php artisan route double colon list라고 명령을 치셨잖아요. 이때 보시면 URI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여기 그 중괄로 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스 처리되어 있는 건 지금 일단 무시하시고 슬래시는 인덱스고 포스트는 아까 보셨던 그 포스트 이게 있는데 요 URI 옆에 name이라고 있어요. name 보이시나요? name이 보면 post.index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post라는 URI로 가는 라우팅은 post.index라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네. 이게 조금 이따 헬퍼를 통해서 생성을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할 텐데 에디터 또는 뭐 저처럼 이 phpStorm 같이 IDE에서 post 컨트롤러를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 인덱스 이 부분을 보시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세 줄이. 이 주석을 한번 해제해 보세요. 자, 제가 잘못했는데 요거 맨 위에 거는 주석 처리를 하시고 두 개만 주석 처리를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post all 해서 post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네. post 모든 post 내용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를 여기 view라고 되어 있죠. post의 index view에 넘겨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면 모든 포스트가 나오면 되겠죠? 자, 나올까요? 나올까요? 자, 아까는 여기 목록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나왔어요.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죠? 네, 왜 안 나올까요? 네. 제가 하나 안 알려드렸어요. 뭘 안 알려드렸냐면은, ORM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ORM. 자, ORM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클래스로 매핑을 해놓은 거를 ORM이라고 하는데 개념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 개발을 할 때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또는 테이블을 변경해서 알터 테이블을 한다든가 이런 쿼리를 날릴 때 그냥 내가 그냥 추정하고 내가 혼자 확인하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명, 3명, 뭐 10명이 작업을 하는데 개발 환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경했던 쿼리들을 일일이 그 남은 나머지 10명의 개발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코드로 작성하자. 그래서 공유를 하면 어차피 요즘은 Git이라든가 뭐 SVN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하니까 이걸로 관리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이그레이션에 있어 라고 얘기만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서 변경된 쿼리를 또는 테이블 변경 사항을 알아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migrations 디렉토리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 0520, 뭐 120019, 뭐 create post table 이라는 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여기서 이게 무슨 파일일까요? createPost.table은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시판을 하기 위한 게시물을 담고 있는 post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 그러니까 createTable 쿼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주면 돼요. 그럼 post라는 테이블이 생성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마이그레이션이 있고요. 보시면 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데 ID는 오토 인크리먼트, 그리고 타이틀이 있고요. 이건 제목이고 바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썸네일이 있고요.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뭐 생성한 날짜 이런 걸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PHP 아티잔 명령어 뭐였죠? 마이그레이트. 네, 마이그레이트 치시면 돼요. 치셨나요? 네. 석세스풀 나오시나요? 저는 이미 해버려서 내용이 안 나와요. 나오시나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이 포스트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접속해보세요. 접속되시나요? 네. 뭐라고 나오나요? All post. 네, all post라고 나오시죠? 네. 아무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나오시나요? 네. 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 포스트에 가시면 아마 이제 내용이 보이실 텐데 지금 저는 이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아무런 포스트를 볼 수 없겠죠. 근데 방금 보시면 이 PHP 여기서 post al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post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 post라는 게 가져와졌어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경험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바로 ORM인데요.
ORM은 이 방금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응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앱 밑에 post.ph 파일에 가시면요. 이 post라는 이 클래스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자동으로 이 포스트 아까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 라라벨이 알아서 자동으로 되게끔. 그래서 이 포스트는 이 illuminate 데이터베이스 eloquent 모델이라는 거를 상속받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포스트라는 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해서 네. 포스트 객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fillabl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뭐 id 있었고 그다음 타이틀이 있었고 body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post라는 여기 보면 fillable에 title, body, thumbnail 이 말 뜻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은 타이틀과 바디와 썸네일에 대한 거다. ID를 임의로 막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약을 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컨트롤러 메소드 앞에서 보셨던 이것들을 지금 인덱스만 잠깐 봤는데 스토어, 쇼, 에디트,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eloquent ORM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좀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트 컨트롤러에 가시면 포스트 올 해서 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뷰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화면은 모든 포스트를 가져와서 뷰가 처리해서 HTML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뷰가 post.index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뷰 파일들은 어디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resource 폴더 밑에 views 폴더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post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럼 그 안에 제가 지금 얘기한 index.blade.ph 파일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확인하셨나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xtends라는 문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레이아웃의 마스터 레이아웃을 내가 익스텐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내용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all post 하고 했는데 이쁘게 잘 나왔죠. CSS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은 이 마스터 레이아웃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리소스 뷰의 레이아웃에 마스터 레이아웃 master.blade.ph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HTML, head, title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otstrap 관련된, 이제 레이아웃이 bootstrap이니까, JavaScript와 CSS 파일을 로딩 하고요. 그 다음에 container 하고, 여기에 content라고 영역을 선언해 줬어요. 이 선언한 영역이 방금 보신 이 index.blade이 php 파일 여기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섹션 아까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컨텐트라고 일드라고 이제 영역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섹션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마스터 레이아웃에 컨텐트라는 영역을 그 섹션을 내가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index.blade.ph 파일이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아까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이 포스트라는 모든 게시물에 해당하는 이 변수를 넘겼잖아요. 그죠? 넘겼으면 여기에 포이치로 도는 거예요. 루프를 돌면서 하나하나 전부 포스트의 아이디를 출력하고 포스트의 타이틀을 출력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이거를 보기, 글 보기를 위해서는 링크를 이렇게 선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블레이드 문법인데요. 아까 제가 라우트라는 헬퍼 함수를 설명을 드렸는데 route.php 파일에서 우리가 동적으로 해당 라우팅을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정하기 때문에 URL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링크를 뭔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자 할 때 그 링크를 다이나믹하게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선언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route라는 헬퍼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방금 이 루프를 돌면서 이 안에 포스트에 이 하나의 포스트에 해당하는 보기 링크가 여기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성하기 있죠. 작성하기도 요 밑에 보시면 포스트 크리에이트라는 거에 라우트, 즉 포스트 크리에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URL을 생성해라. 라우트에 해당하는 URL을 생성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포스트 크리에이트에 해당하는 URI는 포스트 슬래시 크리에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라벨.dev 포스트 크리에이트 하면 생성을 위한 화면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index.blade.php 파일 안에 이렇게 글 작성하기에 포스트 크리에이트 포스트 슬래시 크리에이트로 가는 URL이 여기 A 태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라라벨.dev 포스트 크리에이트 이게 생성이 됐어요. 이거는 헬퍼를 통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글 작성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생성을 위한 화면입니다 라는 메시지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거를 다시 파일을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우트가 왔으면 그게 누가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컨트롤러. 자, 그럼 컨트롤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 그러면 이번에는 create 메소드겠죠. 자, create 메소드에 35번, 36번 라인을 보시면 제가 방금 보시는 그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HTML을 반환해야겠죠. 뷰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위에 이 라인을 주석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크리에이트라는 뷰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HTML을 생성을 해서 사용자한테 돌려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방금 보신 이 좀 전에 생성을 위한 화면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뀌겠죠. 자, 글 생성하기로. 보이시죠? 그러면 실제 해당 뷰 파일로 가볼까요? 리소스의 뷰에 이번에는 create.blade.php 파일 보겠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마스터 레이아웃을 익스텐드 하고요. 컨텐츠 영역을 아래처럼 채우겠다라는 건데 제가 좀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이건 이따가 파일 하려고 할 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마찬가지로 액션을 하는데 이 라우트라는 헬퍼를 써서 포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액션을 URL 넣고 그 다음에 제목 넣고 뭐 내용 넣고 생성하기 버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작성을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XE 하하하하하하 생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눌러보세요. 나왔나요? 네. 생성 잘 되시나요? 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포스트 컨트롤러에 방금 생성은 스토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스토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스토어는 들어가 보시면 포스트는 new post하고 방금 입력된 값 중에 title과 body를 이 새로운 포스트라는 변수에 지정하고 save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ORM을 썼기 때문에. eloquent라는 ORM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쿼리가 한 줄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죠. 쿼리 한 줄 쓰지 않고 ORM을 사용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다시 이동해라. 어디로? 포스트의 인덱스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작성한 안녕하세요 XE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라는 게 나오죠. 내용을 아직 뷰를 연결 안 했어요. 그럼 연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어느 파일을 수정해야 될까요? 그죠. 방금 봤던 이 store 메소드 바로 밑에 있는 show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쇼에 가시면 제가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라는 return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주석 있죠? 네, 주석만 해제해 주시면 돼요. 자, 주석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포스트에 find all fail이라는 메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는 ORM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ID를 받았어요. 그죠? ID를 받아서 이 ID에 해당하는 포스트를 어떻게 해라? find, 찾아라. 찾아서 그거를 여기에 담아라. 그리고 이거를 post.show라는 blade 파일에다가 던져서 내용을 HTML로 만들어서 출력해라. 사용자한테 돌려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석을 해제했으니까 다시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XE하고 아까 제가 작성한 하하하하하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정하기와 삭제하기가 있죠. 그죠? 수정을 해볼게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시죠, 그죠? 네. 제가 이미 파일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파일은 어딜까요? 블레이드 파일이 어느 위에 있을까요?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edit.blade.php 파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마스터 레이아웃을 익스텐드 해서 그 안에 컨텐츠라는 영역을 섹션으로 잡아서 내가 이걸 채워넣겠다 라고 해서 넣고 아까 보시다시피 타이틀은 아까 포스트를 전달받았으니까 포스트의 타이틀 포스트의 바디 뭐 이렇게 수정하게 하면 서밋이 돼서 날아가겠죠. 수정해볼까요? 하하하하 인데 XE를 두 번 쓸게요. XE XE 안녕하세요 XE XE 수정하면 수정되죠? 되시나요? 네, 잘 되죠?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잘 보이시죠?
삭제하게 해보겠습니다. 삭제되나요? 네, 삭제 잘 됩니다. 삭제는 메소드가 뭘까요? 포스트 컨트롤러의 디스트로이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겠어. 네, 제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와 뷰와 ORM을 통한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포스트죠. 5R은 포스트 파일 싸고 이것밖에 없는 디스트로이라는 메소드가 한 게 있잖아요. 디스트로이가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업데이트가 한 거예요. 거기도 다 뭐? 포스트 컨트롤. 포스트 컨트롤 모델링. 아, 그게? 이게 보면 모델이라고 하지. 이 모델링. 모델한. 디스트로이한테 그 값이 ID 값이지 건지 사실 포스트에서 정해주는 건데 모델은 한계 있는 건데 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리스트인데 모델의 모델 안에 다 이름이고 그럼 그 모델을 직접 쓰신 거 아니면 원래 라라벨 아래 그럼 원래 라라벨의 디스토리라는 약간 그것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아, 잠깐 쉬었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서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봤는데요. 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밸리데이터라는 걸 배워볼 텐데, 이 밸리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흔히들 브라우저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밸리데이션 체킹하잖아요. 입력값 유효값 검증이죠. 근데 이제 서버 쪽에서 받을 때도 그런 값을 다시 한번 검증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체킹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라벨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라는 클래스에 입력값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기에 룰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알파벳만 받아라, 또는 뭐 숫자만 받아라, 또는 알파벳과 숫자만 받아라, 뭐 알파벳과 숫자와 뭐 대시 뭐 이런 것까지만 받아라, 이런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꼭 필요한 값이니까 꼭 있어야 된다, 또는 어떤 거는 뭐 그냥 받아도 된다,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킹을 해서 실패하면 에러를 받고 에러를 다시 리턴해서 사용자가 당신이 지금 입력한 값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시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컨트롤러에 보시면 입력값을 검증하는 쪽이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입력할 때겠죠? 네. 작성을 할 때, 새로운 포스트를 작성할 때 여기 밸리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46번부터 51번 라인인데 여기만 순 한번 주석 처리를 풀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포스트 컨트롤러에 46번부터 51번에 밸리데이터 부분만 주석을 해제하시면 돼요. 해제하셨나요? 네. 보시면 밸리데이터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데 데이터는 지금 받은 모든 입력값이고 그리고 룰은 포스트 ORM에 있는 룰을 쓰겠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ORM에 가보면 이 룰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포스트 e.php 아까 엘러컨트 ORM 모델에 가면 public static 룰이 있어요. 이 룰 안에 제가 타이틀은 required, 바디는 required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새로운 게시물을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48번 라인을 보시면 fail! 만약에 방금 입력한 값 중에 제목이나 내용이 없었어요. 없으면 fail이겠죠. fail이 났으면 redirect back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라. 근데 이때 with error, validate에서 확인한 에러를 같이 보여줘서 이걸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아까 글 작성하는 글 생성하는 뷰 파일에 가시면 아래쪽에 24번부터 32번 라인이 있어요. 여기를 주석을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create.blade.ph 파일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24번부터 32번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에러가 any 하나라도 있으면 그 에러를 내용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다시 작성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글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에서 제목을 이번에 안 넣고 내용만 내용이라고 놓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눌러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라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에러가 보이시나요? 아직 안 되신 분? 자, 다시 설명드리면 포스트 컨트롤러에
스토어 메소드의 밸리데이터 부분 주석을 해제해 주세요. 원래 주석이 있었는데 없고, 그 다음에 이 크레이트의 24번부터 32번 라인에 주석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글 생성하기에 들어가서 제목을 쓰지 않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기 눌렀어요. 에러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시는 분? 네. 제목 없거나 또는 내용만 없어도 돼요. 네. 제목은 있고 내용만 없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고 생성하기 눌렀을 때 에러가 지금 앞에서 보시는 화면처럼 보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바로 밸리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이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터는 실제로 다양한 사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룰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required만 썼잖아요. 그런데 뭐 최소값이라든가 또는 뭐 숫자만 넣는다라든가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거든요. 뭐 min 또는 뭐 email만 넣어라 또는 뭐 이것만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되게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라라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유효성 검사 룰이 있습니다. 뭐 URL만 넣어라. 뭐 현재 시간 이후로만 주어진 시간 이후로만 넣어라. 뭐 알파벳만 넣어라. 뭐 알파벳과 숫자만 넣어라. 뭐 날짜만 넣어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필요하신 대로 작성을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XE에서 번역한 라라벨 한글 문서 이제 매뉴얼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시판을 만들 때 좀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가 페이지를 출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또는 첫 페이지 가기 또는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라라벨에서는 이 엘로퀀트 ORM을 사용할 때 PageNate와 Rend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페이지 출력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목록을 보는 화면이 아까 인덱스, 포스트 인덱스 페이지였 그 URI였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포스트 오를로 가져왔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페이지 네이트라는 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index.blade.php 파일에 post.render라는 메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주석을 처리해놨거든요. 이걸 주석을 한번 해제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목록 화면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자,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컨트롤러에 인덱스가 있었는데 포스트 올로 가져왔었잖아요. 이걸 주석 처리하고 위에 보이는 페이지 네이트라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올더 바이 정렬은 크리에이티드 앳을 디스크리먼트, 그러니까 최근 게시물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져오고 이거를 페이지 네이트 자르겠다, 페이징 하겠다, 몇 개씩? 다섯 개씩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받아주는 쪽에서 이게 화면이 필요하니까 아까 index.blade.php 파일에서 여기 포스트에 렌더로 되어 있는 거를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을 다시 없애겠습니다. 주석을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포스트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하시면 전 이미 좀 몇 개의 샘플로 이 게시물을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은 뒤쪽에 저희 개발자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시는 분? 네, 다 보이시는 분. 보시면 쉽게 지금 뭐 페이지 관련된 거 아무건 작업 크게 한 거 없잖아요. 기존에 만약에 그 생 날코딩으로 돼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몇 페이지 한 그 변수가 몇 뭘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일로 세팅하고 이걸 10개로 짤 건지 5개로 자를 건지 결정을 해서 전체 카운트를 가져와서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일일이 수정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렌더 하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5개씩 잘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목록이 지금 그 게시물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1페이지만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게시물을 몇 개 더 등록을 하시고 이번에는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두 개씩 잘라 볼게요. 그러면 저처럼 좀 다양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알아서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아, 네. 몇 개의 게시물을 더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파일이 잘 넘어가는지, 이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를 출력하는 거는 이게 지금 5.0에서까지 부트스트랩 기반의 클래스 스타일링으로 다 맞춰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트스트랩 테마를 사용한다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기존의 페이지 처리하려고 하면 되게 머리 아팠잖아요. 옛날에 그 뭐 어디 뭐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 다시 하는데 매번 재계산하고 막 연산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데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거. 그래서 편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네, 파일 업로드입니다. 파일 업로드는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파일 업로드를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 view에서 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겁니다. create view에 가시면 제가 아까 이제 주석 처리를 아까 validation 하면서 에러를 출력하는 쪽을 주석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1번 라인에 보시면 11번부터 14번 라인에 주석을 해제해 주세요.
주석 해제하셨나요? 네. 해제하시면 이제 글 작성하기로 가시면 파일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죠? 파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파일 테스트 내용. 뭘 할까요? 네,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등록한 것 같은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쇼를 하면 이거는 쇼.블레이드에도 나와야 될 텐데 등록이 안 됐나요? 아, 네. 지금은 파일을 첨부해도 등록 처리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은 포스트 컨트롤러의 스토어 메소드 안에 있는 이 파일을 처리하는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보이시나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에러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포스트가 없대요. 그래서 63번째 라인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새로운 포스트를 생성하고 만약에 지금 입력값 중에 썸네일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쪽에 스토리지 패스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름을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제 다시 목록으로 가서 새로운 글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시면 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여기 스토어에 보시면 스토리지 패스라고 있죠. 포스트 컨트롤러에 스토리지 패스라고 보이시죠? 스토리지 패스 밑에 파일즈 밑에 이 파일 업로드한 파일을 무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지 패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라벨에 보면 스토리지라는 폴더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 스토리지라는 폴더 밑에 파일즈 폴더 밑에 방금 올리신 이 스크린샷이라는 제가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 파일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만약에 뭔가 에러가 나면 스토리지 폴더에는 퍼미션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게시판을 만들어 보고 게시판 만들면서 라우트를 조작해 보고 컨트롤러 조작해서 해당되는 액션들에 대한 대응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와 함께 블레이드 뷰 파일을 조작하고
Eloquent ORM도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밸리데이터,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파일 처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시면 라라벨을 가지고 원하시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다 학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벤트라든가 뭐 로그인 처리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차차 다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